아이돌 메이크업? 지금 할까? 도착! 안녕 징징이들! 난 오늘 징징이들이 원했던 셀프 메이크업을 해볼 거야. 어때? 화장 지운 모습이 되게 많이 달라? 사실 어제 라면 먹고 자서 얼굴이 띵띵 부었는데 이 붓기도 커버할 수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볼게. 나는 사실 베이스를 막 파운데이션을 써가지고 막 이렇게 꼼꼼히 안 하고 이렇게 요즘 팩트가 너무 좋으니까 이게 몇 호지? 나는 21호야 지금. 그리고 컨실러로 나의 다크를 밝혀줄 거야. 커버를 해줘야 이렇게 다크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됐으면 다시 한번 펜으로 된 컨실러로 다크를 가려줄 거야. 다크만 가려? 다크만 가려. 다크를 이렇게 눈 앞쪽에 이렇게 좀 페인 부분 있지? 이런데 이거는 너무 많이 안 펴도 돼. 살짝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눈썹을 그릴 거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눈썹을 그릴 건데 앞부분은 거의 안 채우고 중간부터 연필 깎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맞아. 연필 깎기가 없어. 사실 난 눈썹이 좀 많은 편이라 빈 곳을 좀 채운다는 느낌으로. 근데 정말 대충인가? 나는 사실 뭐 없어서 내가 몰라서 그래. 관심이 없어서 그려. 그냥 막 그려. 원하는 대로 눈썹 끝났어. 그거는 내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각자 이렇게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고 방식이 있으니까. 나는 눈에다가 음영을 주는 걸 좋아해. 그래서 됐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걸로 나는 눈 끝부분이랑 중간 부분 살짝 음영을 줘. 살짝 분위기 있어 보이지? 아닌 말. 그리고 한번 털어준 다음에 남은 걸로 코끝 쉐딩을 하는 거야. 나는 코를 조금 더 얄쌍해 보이고 싶으니까 얄쌍하게 이렇게 중간 부분이랑 코끝에. 나는 코끝이 조금 짧았으면 좋겠어. 그럼 코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짤뚱하게 보이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제 라면 먹고 많이 부었으니까 쉐딩을 해줄 거야. 쉐딩은 아끼지 마. 아끼면 안 돼. 그냥 막 거기랑 이것도 이제 끝났어. 다음은 뭘 하냐? 아이라인을 그려야지. 이제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 나는 붓펜을 가장 선호해. 왜냐면 그리기가 가장 쉬워. 그리고 나는 펜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너무 자주 써가지고 얘가 끝에 다 갈라졌어. 그리고 이렇게 다 나와있어.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 돼. 왜냐면 이렇게 그릴 때 너무 두껍게 나오거나 삐죽삐죽 튀어나온 게 있으면 정리를 해준 다음에. 정리 안 될 것 같아. 정리가 안 되네. 이게 오래 써서 그래. 근데 잉크가 살짝 남아가지고 사실 아직까지는 좀 쓰려고 하는데 얘가 살아있나? 어 나와라. 사실 이거는 처음 딱 샀을 때 이틀까지가 가장 상태가 좋은 것 같아. 그 모양 그대로. 이 뾰족한 그 분 모양 그대로 돼 있어서 그리기가 가장 쉬운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이렇게 펜슬로 한번 자리만 잡아준다는 생각으로 나는 그은 다음에 그린 다음에 이런 사선 브러쉬로 짠 이렇게 하면 잡히나? 이렇게 섀도우가 색깔이 많잖아. 근데 여기서 나는 블랙으로 방금 라인을 그린 그 위에다가 덮어줄 거야. 왜냐면 이렇게 하면 이 붓펜으로 그려놓은 게 잘 번지지도 않고 더 선명해져. 자, 보여줄게. 차이 나지? 이렇게 해서 내 눈이 완성이 됐어. 그치?
이렇게 하고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 거야. 나는 속눈썹을 되게 바짝 찝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 있는 눈썹을 좋아해. 이렇게 되네. 지금 뭐야? 눈썹 찝힌 거? 충격적인 거, 이 비주얼 지금. 봐봐, 속눈썹을 찝은 거랑 안 찝은 거랑의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해. 왜냐면 속눈썹이 이렇게 바짝 올라가면 눈이 더 커 보인다? 그죠?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오늘은 마스카라는 생략할게. 이렇게 한 다음에 좀 화사해 보이고 싶다. 그러면 펄이 섞인 섀도우를 한 번 더 사용을 합니다. 약간 핑크인가? 몰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달라 보이는데 이거를 한번 써서 이 위에 써준 섀도우로 언더도 살짝 연결을 해줄게. 그리고 아까 남은 이 블랙 펜슬을 사용했던 거를 한번 쓱쓱쓱 섞어서 언더에다가도 사실 이렇게 하면 내 메이크업은 끝났거든. 근데 좀 뭔가를 추가를 해보자면 눈앞에다가 펄을 또 해볼까? 브러쉬 껍질 안 벗겨요? 네? 그대로 써요? 네. 비닐 안 벗겨요, 영원히? 네. 나는 모든 게 그대로 되어 있어. 그냥 이렇게 해서 이 분만 나와있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이상한가?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터. 난 이제 화장 다 했어. 하이라이트를 할 건데 여기 T존에다가 T존에다가 하고 눈 밑에 살짝 밝혀주는 거. 좀 하이라이트는 그거 같아. 이 부분이 조금 더 입체감이 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다 하잖아. 그래서 볼이 패인 사람들에다가는 볼 이쪽에다가도 하고 나는 코 그리고 난 여기 눈썹 밑에다가도 하이라이트를 해. 메이크업이 끝났는데 많이 달라? 다르지? 안 끝났는데? 끝? 다 했는데? 아, 립이 남았지. 나는 립을 두 가지 색깔을 섞어버리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립 이거 뭐야? 입 라인? 라인 쪽에다가는 모르겠다. 그냥 일단 발라볼게. 그래, 나는 화장을 안 하면 입술 산이 없어, 산. 이, 그래서 이 입술을 그릴 때 산을 만들어줘. 산을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조금 진한 색으로 윗입술에 나 오늘 되게 신경 써서 화장한 거야, 지금. 나는 되게 내추럴한 걸 좋아해. 그래서 뭐 사실 정말 별거 없잖아. 이렇게 화장하고 머리를 얼굴을 가리는 거지. 좀. 이렇게. 그치만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안꾸. 나의 꾸안꾸 스타일이야. 나는 머리를 집에서 막 머리를 드라이를 하거나 고데기를 하거나 그러질 않아. 그래서 머리 감고서 말리고 머리 묶었다 풀면 살짝 이렇게 구겨져 있거든, 애들이? 머리 묶인 부분이? 나는 이런 그냥 막 스타일이 좋아. 그냥 막 머리, 막 헤어, 막 메이크업. 옷도 막 입어. 내가 이렇게 데일리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너무 짧게 끝났잖아. 그래서 지금 막 생각을 한 건데 아이돌 메이크업을 해볼게. 일단 깜짝 놀라지 마. 이럴 때는 섀도우를 아끼면 안 되지. 난 아이돌 메이크업을 할 때 버건디 색깔을 정말 많이 썼어. 갑자기 과감해졌어. 아이돌 메이크업 할 때는 나 때는 말이야 아이돌 메이크업이 되게 진한 게 유행했었어, 한때. 그래서
음악방송 대기실 가면은 진짜 다 비슷했어, 메이크업이. 갑자기 신났네. 애들 메이크업, 애들 좀 지워줘. 립을 세게 풀립을 발라주는 거야. 립을 풀로 그냥 꽉 채워서. 어때? 아까랑 확 달라졌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나의 기본 메이크업이 이거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치? 컨실러로 한번 지워주는 거. 컨실러로 입꼬리가 조금 더 올라가 보이고 좀 이렇게 폭 이쁜 입꼬리를 만들려면 이 컨실러를 사용해서 립 라인을 한번 그려주는 거. 그게 오늘 꿀팁이네. 어? 그런가? 많이 못 꿀팁인데. 어? 진짜? 응. 우와, 이게 나만의 꿀팁인가 봐. 여기만 살짝 하는 거네. 어. 밑에만 살짝 지워주면 입술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 보이지. 내가 집을 찾아봤는데 지금 렌즈가 하나밖에 없어. 한쪽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렌즈를 착용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해볼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거야 지금. 그레이 색깔로. 반대쪽은 안 보여주나? 반대쪽. 동시에. 동시에. 아이돌처럼 하려면 머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근데 너무 화장을 세게 해서. 사실 나도 양갈래 머리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그냥 하지 말까? 머리끈도 두 개 있는데 한 번 해볼까? 아이돌 때 그런 머리 안 한 것 같은데. 아이돌 때 안 하다가 요즘에 이렇게 하고 싶대야. 아이돌 옷. 옷도 입어봐. 이게 어때? 왜 찰칵을 네가 하냐? 찰칵? 아마 나 다 안 해주잖아. 지금 얼마나 민망한 줄 알아?